예, 어저께 기사도 많이 나왔죠. 예, 안혜우 회장이 예, 그 잠깐만요. 열린 공감에 나가가지고 예, 그랬죠. 아, 줄리 얘기했더니 그걸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했어. 아, 우리 생각엔 아주 잘 됐다. 확실히 줄리가 뭔지 아까 얘기했죠. 줄리의 옛날 어떤 예 별명이 명심보감 처음 들어보죠. 명심과 의혹 기사들 레거시 미디어들 줄리엣 별명이 명심보감이었다. 안혜옥 선생이 얘기했다. 오늘 대서특필 속보로 보내세요. 특히 조선일보는 김건희 옛날 별명이 명심보감이었다. 근데 명심보감에 가로치고 그 뜻이 뭔지는 훗날 머지않아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정 의장님. 정 의장님도 고발 여러 건 당했는데 아직 송치했다는 소리 안 들리는데. 저도 뭐 초심님하고 갈국께 국민의힘당 김건희 양재택 최은순 등등 해갖고 많이 고소를 당했어요. 또 계속 당하고 있는데 고소해줘라 이거죠. 근데 아직까지 뭐 우리 그 안혜욱 회장님처럼 뭐 기소견 송치했다 뭐 그런 건 없어요. 아직 없으니까 그건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의혹이 드네요. 아니, 안혜호 기장님은 송치했는데, 예, 정대회장은 고발도 더 많이 당하고, 내가 알기로 한 십여 건 당했는데, 이 송치하는 게 최은순과 어떤 미략을 하셨습니까? 전혀 오해고, 이게 고소장을 보니까요, 2021년 7월부터 고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1년이 넘었죠. 예. 이걸 이제 들여버려가지고, 뭐 오라 가라 하고 이제 자료를 내고 있는데, 뭐 저는 뭐 아주 많이 편안합니다. 뭐 주변에서는 뭐 전화해가지고 우리 안 회장님 기사 보면서 너희 집은 너는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냐 괜찮냐 뭐 물어보는데 저는 아주 편안합니다. 편안합니다. 아무래도 못 믿겠어요. 지윤선과 요즘 통화하시면서 야 나건드리면 죽어 해서 뭔가 무서워서 못 오는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내가 최은순이한테 한 게 아니고 최은순한테는 최종적으로 내가 문자를 보낸 게 있어요. 나도 네 딸 김건희 같은 내 딸이 있다. 김건희가 72년생이고 제 딸은 78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너 같은 딸이 있는데 네 딸을 내가 재물로 삼아서 내 이익을 취하고 싶은 마음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고 사는 것도 용서를 빌어라 그랬는데 뭐 연락이 없죠. 그래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전혀 그런 경고는 했지만 그런 건 없고 저는 지금 저를 고소한 게 얼마나 교묘하게 했냐면은 저기 김건희 윤석열 처하고 양재택이하고 내 고객은 한 5년간 동거 생활해요. 그러니까 가락동 대전아파트 201호 또 아크로비스타 306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증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에서 이제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대련아파트 201호에 와서 양재택이가 김건희하고 자고 아침에 8층에 할머니가 사는데 할머니네 집으로 밥 먹으러 가면 밥도 해줬다는 정보도 있다. 그런 걸 했는데 그것을 부끄럽게 안 해야지 그게 거짓말이라고 김건희는 김건희 이름으로 고소하고 양재택은 양재택으로 이름으로 고소하고 또 분명히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겠지만 양재택이가 기러기 아빠였어. 기러기 가족. 미국에 있는 마누라 앞으로 US 달러를 보낸 저 외화 송금 증명서까지 해서 증거로 고소를 하고 방송을 했는데 서울의 소리에서 그것도 거짓말이다. 또 그리고 김건희하고 양재택하고 유럽 10박 11일 그것도 10박 11일 여행을 갔다 온 것도 안 갔다 하고 막 하다가 이제 밝혀졌잖아요. 양재택은 뭐 저 아는 뭐 제이슨이 김건희한테 작업 들어가려고 하는데 좀 도와달라 해서 갔다고 그러고 그 김건희는 그게 아니고 저 양재택 부인도 가려고 했는데 같이 못 가고 양재택은 가이드하고 잤다. 왜 가이드하고 잤다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냐고. 예. 정 의장님. 그래서 그런 걸 그런 걸 다 거짓말이라고 고민하시고 윤석열 김건희는 숨소리라도 거짓말이라고 하신 분이 그렇게 그런 얘기 원망하면 안 되고
의뢰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정 의장님이 아니라, 저, 안혜로 기장님이, 예, 지금, 검찰에 송치했잖아요. 근데 지금 안혜로 기장님은 고발 건이 두 건이죠. 예, 서초경찰서에 한 건이 있고, 성북경찰서에 한 건이 있는데, 서초사는 지금 심각히 고민을 하면서 검찰에 송치를 못 하고 있는데, 성북경찰서 어설픈 경찰관이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 나왔듯이 알아서 낀다. 이거 빨리 송치해서 진급이라도 해보겠다는데 겁없이 송치한 것 같은데 이제 자기들이 죽을 길을 열었다 이렇게 보는데 맞죠? 아, 성북경찰서에서 송치한 데 대해서 거기에 좀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담당 수사관들이야 공무원이고 또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경찰의 지휘 체계상 그 사람들이 결정권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는 상부에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정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알고 있고, 정대택 씨는 그렇게 여러 번 고발해도 송치 한 번도 안 시키는 보면 여기는 아주 경범으로 보는 모양인데, 나는 요번에 한 번 그 단지 그 김건희가 옛날에 그 졸지라는 예명을 썼다는 그 말 한마디에 주변에 있는 내가 출연했던 모든 언론 매체 또 뭐 유튜브들을 여러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또 여러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경찰서마다 지난달인가 전부 얼마 되지도 않은 경찰서장들의 임기가 남았음에도 다 서장들이 교체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 아주 나름대로 조작을 하기 위해서 단단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건희가 줄리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워낙 많습니다. 맞아요. 예, 그 대한민국에 아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고 또 그 사람을 가장 잘 그렇게 만든 주범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조남욱 삼부토건 회장이신데 조남욱에 의한 조남욱을 위한 줄리 김병식입니다. 여기서 박수 한 번. 그래서 호르몬이었던 그 최원숭이 혼자 키웠다는 데서 저는 그 당시는 그게 좀 예전한 생각도 들고 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했었고 그 도와주려는 것이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1층에서 일했던 김건희의 생애 최초의 그림 전시회였는데 그 그림 전시회를 하고부터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 과거를 자꾸 부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고 그 내가 발언했던 그 줄리가 아니라는 식으로 갖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힘이라는 저 뭐랍니까 그게 그 부하인지 쫄개인지 모르지만 시켜가지고 법률팀에서 하고 있어요. 법률팀에서 그뭐 법률팀이라고 볼수 없죠. 뭐 줄리팀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이고 대통령 칠보다 줄리가 지금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줄리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에서도 이렇게 수사관이 얘기해요. 그 확실한 증거 하나만 가져오면 딱 되겠습니다. 확실한 증거 딱 가져가지고 조선일보가 일면에 실어주는 순간에 윤석열 정부는 끝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얘기만 하면 증거 인멸할 것이다. 그래서 낼 수 없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어떻게 되고 사후에 전개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왜 이 줄리고 거기 따르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수십 차례에 걸친 에피소드들이 저도 공판이 뭐 재판이 진행되든지 이런 식이 되면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께도 많이 경청해 주시고 특히 서울에서 우리 초신문을 비롯해서 내가 중심입니다.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꼭 사실이 김건희는 졸리다 틀림없는 말은 진리를 꼭 규명하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예, 저희가 여러분
우리 고생을 주로 이제 없습니다. 저 고생 끝났습니다. 안혜원 의장이 뭔가 하나만 딱 해서 조선일보에 나오면 윤석열 끝이라 하는데 이거 잘 지켜야 돼요. 보안 잘 하시고 절대 보안 세지 않게 딱 가지고 계시다가 결정의 순간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혜원 회장님 아까 내가 대중연설을 처음 들어봤는데 앞으로 서울에 들어오셔서 이 팀의 대중 발언 좀 담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연설을 잘하시는데 안혜원 회장님은 신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유명한 체육인으로서 어떤 불의에 굴하지 않고 옳지 않은 걸 옳다고 절대 하지 않을 뿐인데 지금 다시 한번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한테 경고한다. 까불지 마라. 뭔가 윤석열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뭐라고 할까 대단한 수목인 건 가지고 계시다. 이거 여러분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거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함부로 까불면 죽는 길로 가는 거다. 특히나 천궁이나 건진법사 내가 경고하는데 나는 반인 반수란 말이야. 반은 짐승이고 반은 사람이라 기싸움에서 니들이 우리 이길 수 없다. 니들이 무슨 신기가 있다지만 이 짐승기가 있는 투심이 이길 수 없다. 이거 아마 느낄 거예요. 김건희가 나보고 메뚜기 작은 메뚜기 같이 돌진한다는데 맞아요. 저는 들 때까지 돌진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뭘 시작해서 이겨보지 않은 일이 없어요. 왜? 끝까지 하니까 이길 때까지. 그래서 안혜원 회장님 제발 저희 고생이 좀 덜어도록 빨리 좀 어떻게 좀 해주시기 바라는데 안회장님 아까 이제 발언 중에서 지금까지 처음 들어봤던 명심보감 얘기했는데 이 정도는 세 발에 피죠? 명심보감은 그냥 한번 슬쩍 던져본 거잖아요. 아니죠. 그 명심보감이 핵심인데 그 모든 행위의 핵심입니다. 명심보감의 뜻 속에 모든 행위가 들어있다. 추악한 행위도 있고 더러운 행위도 있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행위가 있다 이 말씀인가요? 제가 좀 어디 넘겨집습니까? 아 내가 지금 김명신에서 책을 하나 쓰려고 그러는데 명심보감 책 이름은 제 1편은 상고는 줄리와 태권도 오빠. 아하, 줄리와, 와, 박수 한 번! 예, 상권, 줄리와 태권도 오빠. 그 다음 학원은? 이 학원은, 김명신은 명신보감이다. 아, 이게 네 권째가, 김명신은 명신보감이다. 책을 쓰면, 명신보감 풀이를 해줄 거 아니에요. 명신보감이 어떤 의미인지 책 속에 들어있다. 이거 아마 100만 권은 팔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안혜원 회장님이 저희와 함께 이렇게 멀리 지금 대구 경산에 계시는데 뭘 마다않고 이렇게 오셨어요. 여기서 큰 힘이 되고 안혜원 회장님의 그 결의, 용기, 아까 신념에 탄 발언 제가 다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의 소리는 제가 출연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다른 데는 그래도 차비라도 주는데 여기 10원도 안 줍니다. 돈은 내가 돈을 써야 돼요. 그래서 서울의 소리는 출연하는 사람들이 와서 돈 내고 출연해요. 요즘에 서울의 소리가 앞으로 유튜브 종편을 만들려는데 세계 최초로 유튜브를 통한 종편 24시간 방송을 10월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거기서 제일 주력할 팀이 가짜뉴스 고발팀이야. 가짜뉴스를 선포하면 바로 고발 들어갈 거고 또 앞으로 총선 대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윤석열 김건희 같은 추악한 자들을 뽑는 일이 없도록 나중에 저희가 전주 와서 그때 사업 설명회로 올 겁니다. 전주 광주 다니면서 그때도 함께 해주실 거죠.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시작하자마자 흑자야. 다 계획 세워 있어. 서울의 소리는 하면 된다 하면 됩니다. 이거 곧 누가 했죠? 아 여기는 저 백원종 씨가 호가 초심이라 그러는데 나는 저 미친애니까 윤석열 지휘자는 변희가 그랬잖아요. 정신병자다. 여러분 정신병자가 욕한다고 같이 싸울 겁니까? 그냥 드세요. 저도 호가 있습니다. 호가 두 가지나 있는데 첫째 호는 제가 호입니다. 호자가 뭐냐 오랑캐 호에 오랑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름을 쓸 때는 그냥 필명도 오랑캐라 하기도 하고 합니다. 오랑캐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모르시죠? 우리 나는 안간대 안가의 고향이 어디냐면 지금 중국 가시면 서안에 가면 시안 박물관이 있습니다. 2층에 옛날 석비를 쫙 모았는데 거기 가시면 놀랄 겁니다. 흉노팔주 김, 이, 정, 안, 손 이런 우리 흉노팔족이 성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족이 아니고 그 위에서 한족이 농사 지어놓으면 천고 마비 제절이다 이거 말 타고 가서 빼앗아 먹던 민족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부가 이렇게 반도로 들어왔죠. 오랜 동안. 그래서 저도 오랑캐라는 말의 어문을 찾아서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전라도 오니까 나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말이 보니까 가까운 사람이 오니까 어이 오랑캐 오랑캐 이라더라고. 아 이게 오랑캐구나. 아 초원에서 칸들이 막 깻놈들과 집에 가서 막 뺏어 오가 오니까 많이 뺏어 왔냐 그래 하니 어이 어디서 오랑캐 오랑캐 얘들이 듣고는 저놈들 오랑캐다. 아주 재미있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안혜호 회장님이 그 어떤 다른 말 좀 방송 나와 했다가 지금 막 그 경찰 조사라든지 또 진술하고 하려면 몇십 년 전 기억을 되살리고 현장도 가보고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시니까 여러분 건강하시라고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보니까 안 회장님이 토크쇼도 잘하시고 대중연설도 잘하시고 서울의 소리를 맡아서 하셔야 될 것 같다. 제가 그만두고 서울의 소리 안혜호 회장님 맡아보실 의향 없어요? 전주의 소리를 하겠습니다. 전주의 소리를 맡겠다 하셨습니다. 정 회장님 안 회장님이 지금 검찰에 송치된 부분에 그 같이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시잖아요. 추가로 오신 말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그 안혜호 회장님을 수사했던 성북경찰서에서 기소견으로 송치한 그 검찰청 관계자하고 오랜 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SNS에 글을 올렸어요. 안 회장님 죄는 진실유포죄다. 진실유포죄. 진실유포죄. 공직선거법에서 아무리 나쁜 말이라도 허위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벌을 못합니다. 근데 안 회장님이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했던 인터뷰 중에 한마디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검찰청 관계자에게도 나는 최은순 모녀와 윤석열과 19년째 싸우고 있지만 일면식도 없는 안혜욱 씨의 글을 보고 내가 이 퍼즐을 맞춰보니까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도 많더라. 안혜욱 씨의 인터뷰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진실이더라. 그렇다면 이것을 처벌한다면 진실 유포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은 저는 기소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이제 수사권이 독립돼 가지고 경찰은 수사죄가 된다고 나름대로 아까 안 회장님 말씀대로 우회 어떤 압력을 받고 검찰의 기소 의견을 송치했을지는 모르지만 이 다음부터는 만약 검찰이 기소를 한다면은 재판 과정에서 그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책임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만약 재판에 가서 사실이 밝혀져가지고 무죄가 나온다면 검찰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이게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하면 안호 회장님이 뭔가 스포킹건 히든 카드가 있는데 이걸 공개하면 연상을 끝난다는데 그 기소 좀 해서 재판 밖에 하면은 소리가 힘 좀 덜 들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섭섭하게 말씀하세요. 아마 대통령실하고 뭐 한동훈이 또 아니면 이상민이 셋이 긴밀하게 협의를 할 겁니다. 또 어저께 다시 아까 명신보감에 대한 진술서가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명신보감 진술서에 명신보감 해석까지 해서 넣었습니까? 아니면 명신보감이라고만 넣었습니까? 해석이 되어 있고요. 근데 아이고 그 보면은
아, 나 궁금하다. 궁금하죠? 아, 그건 나중에 내가 알려드릴게요. 아, 나중에 내가 알게 되면 나 바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거기 우리 저 안회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저기 우리 저기 앞에 계신 우리 도민 여러분. 윤석열 처 김건희가 1999년도 3월 28일 날 서울 역삼동 소재 엠버서더 노모텔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알죠? 근데 거기에 우리 안 회장님이 저기 하객으로 갔어요. 하객, 축하객으로. 가가지고 그때 돈 50만 원을 축의금으로 냈대요. 집 한 채 값인데 그때. 집 한 채, 집 한 채. 아유, 엄청 큰 돈인데. 근데 거기에 아까 명신보감 동호회가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천호! 천호! 아니, 자. 에헤이, 저, 입이 너무 가벼워요, 정 회장님은. 아, 정 회장님한테 비밀스러운 얘기 하지 마세요, 앞으로. 저한테만 오고. 예. 그래서, 예, 그 경찰에 지금 성북경찰서에서 송치 기사 나와서 어제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거기에 새로운, 예, 그 안혜옥 회장님이 진술을 했는데, 거기 명신보감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 저희가, 정 회장님, 안혜옥 회장님, 다음 주 추석 전에 우리가 예, 국민의힘과 김명신과 윤석열을, 예, 진실유포죄를 이렇게 지금 적용을 해가지고, 예, 고발을 할 예정인데, 함께 해주실 거죠? 아니, 안혜옥 회장님의 이런 억울한, 진실을 얘기한 걸 송치하고 고발했으니까 무고죄. 무고죄로 김건희와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고발하자고 내가 강력히 주장하는데, 정 회장님, 해줄 거죠? 우리 소리하고 7시간 녹취한 중에 안혜옥 선생님을 갖다가 사기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사람 그렇지 않아요? 전혀 의외. 이제 그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태권도 옆에 안회장 하니까 김명신이가 그랬죠. 아, 그 사기꾼. 그것은 자기가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 아니에요. 어, 그 사람 모르는데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사기꾼이죠. 그게 바로 사기꾼. 그렇고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몇 시에요 지금? 뭐 4시 10분? 아이고 시간을 없네. 예, 지금 다시 한번 정 회장님과 안 회장님 이분들의 그 어려운 싸움에 우리가 힘을 실어야 되는데 안 회장님 서울에서 와도 돈도 한 푼도 안 줘서 안 온다고 그러시는데 앞으로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예, 최선의 방역은 저기 방어는 선공입니다. 쟤들이 항상 우리는 선공을 쳐요. 지금 서울의 소리는 주가 조작범 이거 밝히자 해가지고 지금 저 기소도 못하, 뭐 송치도 못해, 조사도 제대로 못해. 두 번째 양재택 천로로 됐냐 안 했냐? 우리 이만큼 우리 증거 갖다 댔더니 송치도 못하고 있어서 조정작사가. 세 번째 안 회장님 것만 송치했는데 이거 우리가 기다리던 바고 다시 한번 검찰에게 경찰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빨리 우리 사건 송치해서 재판에 붙여달라. 그럼 우리는 국민 참여 재판을 해가지고 예, 배심원들을 앉혀서 낱낱이 2-3일 동안 예, 명신보감도 우리가 까보고 예, 과거 김명신과 양재택이 그 간통죄를 저지르면서 양재택은 부인이 있었잖아. 그 당시 간통죄 알죠? 간통죄가 2010년 후반에 없어졌잖아. 라고 걸리면 무조건 6개월을 감옥이야. 그저 전 대한민국 영부인은 과거에 간통죄로 저리든 범죄를 저질렀다. 이거 대통령 영부인이니까 공개해도 되죠. 일반 분들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말하면 안 되지만 대통령 부인이 옛날에 간통범이 됐다.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안 회장님이 네, 정의로운 말씀 좀 해주세요. 멋있게 되기 좋아요. 네. 아,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세 사람 중에? 아니, 한 사람 꼭 집으면. 맞죠, 다. 내가 제일 잘생겼죠.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아, 예. 반갑고 또 어제 저녁에 갑자기 우리 조심 백원정 선생이 오늘 전주 집회가 있다 해서 제가 여기서 경상까지는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다른 분하고 여기, 그래도 참여하겠다고 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 조금이라도
뭐 진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 않겠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진실들을 하는 것도 경찰서가 많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내가 그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사 기록을 경찰 수사관만 보는 것이 아니고 결제 라인을 따라서 다 보는데, 그 사람들 집에 가서 아무 말 안 할까요? 당신만 알아 이러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아주머니는 동창회나 갯날 나가서 너희들만 알아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경찰서마다 많이 불러주면 가려고 그랬어요. 빨리빨리 퍼지게 빨리빨리 그 명심보감의 실체를 벗기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믿고 있고, 또 이렇게 든든한 또 우리 우군들도 있고 전주시민들도 있으니까 틀림없이 이길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 지금 오늘 다음 검색어, 네이버 검색 1위가 명심보감이 될 수도 있겠어요.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에서 명심보감 그러면 천자 배운 다음에 명심보감을 배워가지고 젊은이들은 천자도 모르고 명심보감도 모르는데, 명심보감이 뭘까? 그 의미를 정말 궁금해서 지금 검색들을 많이 해볼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드디어 명심보감까지 나왔습니다. 아, 명심보감이 뭔지 예, 궁금해 하실 건데 그건 차후에 예, 저희가 알려드릴 거고, 정장님 예, 오늘 고생하셨죠. 예, 지금 예, 그 어떤 윤석열 일가한테 당하고 모든 재산도 날리고 오신 정의장님이 드디어 이제 거리투쟁가로 저와 지금 나색으로 해서 앞으로 윤석열 퇴진까지는 정의장님은 거리에서 연설을 하고 열변을 토하는 그런 거리 투쟁가로 했는데, 오늘 더군다나 안 회장님이 연설을 들어보니까 제가 존경할 만한 연설이라 앞으로 자주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자주 해주세요. 예예 모르겠습니다. 아, 네, 정 회장님 거리 투쟁가로서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하여튼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특히 뭐 지금 뭐 큰 태풍이 온다고 해서 서울 내려오면서 걱정했는데 하늘도 높고 뭐 해도 가리고 선선하고 오늘 어쩌면은 오늘 집회를 위한 아주 맞춤형 날씨 같고요. 아침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의 꿈이 되고 희망이 되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내 성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올 추석 홍삼 선물 정관장 품질을 반값에 사십시오. 국가지정 홍삼특구 해발 400m 진안고원 고랭지산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브랜드 거품과 대리점 마진을 뺐습니다. 그래서 반값이 가능합니다. 부모님 자가용의 컵홀더에 끼워드리십시오. 효자가 되십니다. 네이버에 얼박히 농산물 검색하면 주문이 쉽습니다.